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진행된 촬영에 조금은 고된 하루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행복한 하루였다. 며칠 뒤 정민 부부를 다시 만난 것은 제주공항.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네, 아버님, 저희 1번으로 나가요. 예. 예. 처갓집이 집이 제주도라 잔치가 있어가지고 왔어요. 명절 같을 때만 오는데. 1년에 한두 번? 그냥 오랜만에 와서 좋아요. 할아버지! 안녕,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도에 있는 친척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는데 제주도 푸른 바다를 따라 30여 분을 달려 드디어 처가에 도착했다. 할머니 알아봤어. 어이구 우리 어머니 할머니 알아봤어. 오 할머니 알아봤어. 어이구 착해 착해 예뻐. 어이구 착해 할머니 사랑해요. 사위보다 손자가 더 반가운 장모. 집에 들어오자마자 앉기도 전에 뭔가를 발견한 정민. 저희 잔치 피로연 안내 나왔습니다. 우리는 네, 지역에 알리려면 청첩장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신문에 지방 신문에다가 내면 지역 분들이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우리, 청첩장을 안 돌려요. 안 해요. 청첩장 전혀 안 돌리고요. 신문에 한 3일 내면은 3일 정도 내면 결혼식 방법. 하는 분들은 다 그거를 참고를 해요. 여기는 특이하게. 옛날에는 3박 4일 오래 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집에서 할 때는 집에서 할 때는 전후 3일씩 일주일 보면 돼. 전후 3일. 대신 미리 잡고 잔칫날 끝나서 한 2, 3일 동안 또 남는 거 다 먹는 거야. 친척들 모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당일도 하고 전날 친척분들 모아가지고 먼저 하고 뒷날 예식하고 그런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진작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루 넘겨야 되는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늦어가고 안쓰럽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있어요? 아 어머니 오셨다. 할머니 오셨네. 아기는 저쪽에 있어. 아기는 저쪽에 있고. 아, 서울에서 증손자가 왔다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오신 할머니. 아이고 작은 거. 아이고 작은 거.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도 컸다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잘도 컸다게. 할머니 염색했네. 염색했지. 잔치는 이게 염색 아니 할머니 해양이 되냐. 이게 좀 살 붙었다야. 아이고 너무 살 빠졌다고 하는. 아... 오랜만에 보니까 난 살이 너무 빠졌다고. 좀 살찐 것 같아. 붙었다. 예, 저희보다 나사. 처음에는 할머니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지. 제주도 말 다 둘이랑. 못 알아듣지. 예. 이제는 많이 알아듣지. 예, 이제는. 자주 여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누워! 누워! 꼴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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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재윤이는 아빠가 준비한 개인기로 할머니한테 큰 웃음을 선물하고 정민은 영문도 모른 채 장모를 따라가는데 그래 아빠 따라가! 아빠 혼자서 힘드니까 가! 지금 몰리고 하실 거예요? 어? 싣고 계시는 거예요? 어 지금 지게차 하고 있을 거라 가봐! 오자마자 아이 잘 오면 지게 실례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했는데 엉덩이 붙이고 앉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장인이 하는 일에 일꾼으로 투입됐다. 자, 아 여기 올린 거예요? 이거 잠깐만. 대기실이잖아. 20살 되던 해부터 오로지 연기만 한 정민. 이런 일이 서툴 법도 하지만 열심히 돕는데. 허리 좀 펴나 했더니 일복 터졌다. 우리 잔치 첫날인데 무척 바쁘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일 잘 안 시키는데 이제는 정식 사유가 됐으니까 시키는 거야.
이제 오면은 같이 숨어서 시켜야지. 이제는 안 시켰어요.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왔어요.